로봇 기술이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다양한 방면에서 비대면 서비스 로봇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입되는 대부분의 일상생활 속 로봇들은 로봇 팔이나 로봇 손이 없어 물체를 잡거나 조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카페와 치킨점과 같이 일부 분야에 로봇 팔과 손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잘 보면 한두 가지 이상 물체를 잡기가 어려워서 몇 가지 정해진 작업만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다루는 몇몇 로봇들도 있지만 이런 로봇들을 잘 보면 로봇 손에 해당하는 부품이 로봇 팔에 달려있지 않아서 잡는 물건마다 매번 로봇 손 부분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로봇이 잡아야 하는 모든 사물마다 특수한 장치를 달아야 하니까 미리 정해진 사물 이외에는 잡을 수가 없게 되죠.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문어 다리에서 찾았습니다. 문어는 물건을 잡을 때 문어 다리로 한번 감싸고 다음 문어 다리에 있는 빨판을 물체의 세부적인 형상대로 변형시켜 흡착하는데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리퍼에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물체가 그리퍼에 닿게 되면 그리퍼 구조 전체가 오므러들면서 물체를 감싸는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는 문어가 다리로 우선 물체를 감싸는 동작과 유사한데요. 이를 위해서 유연한 그리퍼 표면에 미세 와이어 구조가 나란하게 배치되어 물체가 미세 와이어에 눌려지기 시작하면 그리퍼 구조가 물체 방향으로 오므러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퍼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유연한 구멍들이 물체의 세부적인 외형 형상대로 바뀌어서 강한 흡착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어 빨판이 물체 세부 외형대로 바뀐 다음 흡착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 유연한 구멍들은 벌집 형상이 소프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면이 심하게 굴곡진 물체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변형되어 밀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문어가 다리를 단단하거나 말랑한 상태로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된 그리퍼의 외곽 구조도 단단하거나 말랑한 상태로 실시간 변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사물을 파지한 후에 그리퍼 바깥쪽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물체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파지한 사물들로 다양한 일상 작업까지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진공 흡착 그리퍼가 단순히 물건을 옮기기만 했던 것에 비해 엄청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의 연구팀은 이 흡착형 만능 그리퍼 하나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까지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식사 준비 시연에서는 뒤집기를 잡아 호떡을 뒤집으면서 굽기도 하고 서해를 위한 벼루, 먹물, 화선지, 붓과 같은 사물을 다루며 붓글씨를 쓰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필요한 백신 바이알이나 주사를 다루는 등 다양한 동작을 시연했는데 이 모든 시연을 단 하나의 그리퍼만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개발된 흡착형 만능 그리퍼는 모터나 복잡한 기구 메커니즘 없이 단순한 흡착만으로 복잡한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물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일상생활 속 비대면 서비스 로봇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